강의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고 도대체 트집 잡을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믿기지를 않는다.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왜 모순,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가 없죠. 맞는 말인데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다. 안 믿기는 이유. 또 믿고 싶어 안 싶어. 참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기뻐져. 기쁠라고 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서부터 그게 시작을 해.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참 어떤 분은 집에서 유튜브 강의를 딱 들으니까 아 문제 없구나. 예. 이렇게 되는데 예. 강의를 한 달을 듣고 두 달을 듣고 예. 그래도 뭔가가 또 의심이 되고 두렵고 나는 안 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안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많아. 그 왜 그럴까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쉬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그래.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뉴스타트의 전체적인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답변은 간단하잖아요. 믿고 싶은 것은 참나야. 그런데 믿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나고 그 거짓나를 지배하는 안경이지. 간단해. 모든 것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뻔한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한번 그게 탁, 아, 그렇지, 맞았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미 뭐예요?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봐도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저기 틀림없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저 말을 믿고 싶고 믿고 싶다는 말은 믿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성령이 주는 욕구야. 그런데 믿고 싶긴 한데 믿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악령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파를 자꾸 헤집는 거야. 방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거를 좀 듣고 아 너무너무 좋은 음악인데 그런데 자꾸 뭐예요?
자꾸 나쁜 소리들이 잡음이 자꾸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노래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잡음이 들리니까 짜증이 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성령과 악령, 정신과 무슨 신? 잡신이 그 성령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다 깨닫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잡신은 그거를 자꾸 잡생각을 불러들여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잡신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될 걸.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 아, 여러분 그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그 어머님의 그 정성스러운 기도로 아버님이 그냥 놔버리셨어. 여러분, 이 생물학자 중에 세계에서 제일 그 이 현대 들어와서 제일 유명한 생물학자가 그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쓰셨던 스티븐 제이 굴드, 스티븐 굴드라는 박사예요. 이 사람은 이 생명체를 연구하는데 거의 뭐 미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자꾸 기침이 나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나쁜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중에 제일 나쁜 폐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도 뭐 항암제가 영 신통치 않았으니까 그 암에는 약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뭐, 치료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에서는, 1년,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1년 6개월이라는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런 암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러면 그 40명이 전체적으로 누구는 얼마를 사고 누구는 얼마를 사고 한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4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통계 수치라 그래.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평균 수치야. 평균 생존율이야. 평균적 생존 기간. 병원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간은 다 평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는 빼놓았습니까?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숫자 노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평균적 수치가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몇 개월밖에 못 살아.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환자들도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 나는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6개월 만에 죽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한 달 지나가면 5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또 한 달 지나면 뭐예요? 4개월 남았구나. 또 한 달 지나면 뭐예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 또 한 달 지나면 뭐예요? 두 달. 이러면 그 마음 자체가 날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유전자 팍팍팍팍 꺼지는 거. 그래서 죽어. 6개월이라고. 그러니까 통계 수치대로 다 죽으니까 그 통계가 뭐예요? 진짜 맞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겁니다, 이거. 무슨 거예요? 이 굴드 박사가 들은 얘기가 1년 6개월,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이면 죽는다. 근데 굴드 박사는 워낙 이 생물학 연구, 그 연구에 미쳐가지고, 8개월 그러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금방 안 죽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8개월이라는 무슨 기간? 유예 기간이구나. 그러면 이 유예 기간,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굴드 박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친구들한테 뭐예요?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 굴드 박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8개월이란 세월이 뭐예요?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연구를 더 깊이 해서 빨리 논문을 완성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탁, 그러니까 자기 병 생각은 뭐예요? 없는 거야. 그거를 내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병을 두려워하면서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으로 몸에도 병이 있고 마음에도 그런 병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참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 이 굴드 박사는 꼭 그렇게 그러면 내가 8개월 남았다는 것이 뭐야? 참 다행이다. 이 굴드 박사도 하나님, 박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화론자예요. 그래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부지런히, 이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그 생물학 교실에 조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로 업적이 이제 자꾸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교에서부터 강사가 되고 그렇죠? 강사에서 조교수가 되고 조교수에서 이제 부교수가 되고 해서 이 사람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뭐 8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가 연구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8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그 이 사람은 자기가 진단받은 지 8개월 됐다는 것도 몰라. 연구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1년 2개월이 된 거야. 어? 8개월 지나갔네? 왜 그럴 수가 있어요? 8개월이란 거는 무슨 수치니까? 평균 수치니까. 예. 네.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 굴드 박사는 8개월 만에 죽을 사람이 뭐예요? 아닌 거야. 왜? 죽을 걱정할 시간이 없어. 예. 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8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병이 하도 그 희귀한 병이라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굴드 박사가 물어봤어요. 그 의과대학 교수한테 당신이 이 환자를 몇 명이나 봤나? 그 이제 의사가 아 내가 본 환자가 한 8명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8명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니? 아 얼마를 살았냐? 그래서 그 의사가 아 한 환자는 3개월 만에 죽고, 또 한 환자는 6개월 만에 죽고, 한 4명은 8개월, 9개월 사이에 죽고, 그 다음에, 한 환자는 1년 반 만에 죽고, 한 환자는 2년 반에 반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굴드 박사. 아, 그러면 나도 2년 반을 살 수 있겠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죽었겠소? 아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8개월 산다고 그래도 평균 수치가 8개월이라고 그래도 3개월 만에 가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러고 누구 원망하고 아무래도 누구 때문에 내가 암 걸린 것 같다. 이러니까 8개월,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8개월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개월 만에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내면의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이냐, 부정적인 환경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수치라는 것은 어떤 영적, 정신적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 노름이라 말이야.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스티븐 굴드 박사가 아 그러면 나도 2년 반 사는 건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 생활하고 학회 나가서 발표하고. 그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야. 2년 반 지났는데 나 살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그 의과대학 교수를 찾아갔어. 교수도 와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이제 굴드 박사 물어본 거예요.
이 병에 대하여, 자기가 가진 병에 대하여, 세계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누구누구 교수가 최고 권위자. 이 사람이 제일 많은 환자를 받고, 최고 권위자. 그, 이 골드 박사 그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영국에.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다 한 거야. 처음 들은 얘기는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그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 당신이 본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환자를 봤다고 하니, 당신이 본 이 환자, 이 병을 가진 환자가, 당신이 본 환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얼마를 살았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참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6년 8개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쁘게 연구하다 보니까, 예? 6년이 됐어. 아직도 난 8개월, 이제 8개월만 더 살면 죽는가? 하고 이제 다시 검사를 탁 해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병 자체, 암 자체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 유전자는 꺼져요. 정말 내가 살아남은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감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유전자 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이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암 살아 계셨을 때는 TV도 나가고 책도 쓰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이희대 교수, 이희대 교수.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했대. 11번 재발해도 이 사람 몇 년을 살았냐 하면 13년을 살았습니다. 11번 재발하면서.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개 뭐예요? 한 두 번, 세 번 재발하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세상에 11번을 재발하고, 재발하면서 13년을 끌은 거예요. 참, 그런데 참 이분이 아깝게 가신 분이에요. 보면. 연세의대 교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 그래서 정말 권위자예요. 이분이 2003년에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항암 치료의 그 실태라는 강의를 할 때 꼭 그대로 된 거예요. 항암 치료 처음에 하니까 줄어. 그렇죠? 줄면서 또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또 회복할 때까지 쉬면 또 암은 크죠. 그러면서 암은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독종들이 돼. 꼭 그 코스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1년 후에 보니까 2기로 시작했던 암이 4기가 되어있고 다 퍼졌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때 상태로는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자, 암 4기로서, 말기로서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13년을 살았냐. 11번을 재발하면서. 이분의 책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서점에. 네. 희대 소망이란 책인데, 이 자기의 투병 경험을 쭉 기록해요. 자, 이제 6개월 선고를 받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도 참 여기 얼굴을 보면 여기 지팽이를 짚고 있죠. 지팽이를 양쪽에 다 짚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반 뼈에도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수술 받고 해서 지팽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이러면서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선고를 탁 받았는데, 받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하, 내가 왜 암 환자가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성공을 위하여 앞만 보고 자기 몸도 보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 그래서 이분의 그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참 기독교인으로서도 나 혼자만의 출세 애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처음으로 남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면서 내가 6개월을 살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뭐 더 이상 항암 치료 같은 건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여러분 그 극동 방송이라는 데가 있죠. 그건 그 극동 방송 아마 침례교 계통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 방송에 나가서 암에 대하여 이제 설명도 하고 전화 상담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면 자기의 그 교수로서 그 암센터 소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수님, 채식을 하십시오. 건강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이 뭐예요? 뭐 교인이니까 교인들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거를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힘들 때마다 찬송가를 다 부르면 정말 위로가 돼요. 저도 옛날에 다 그 힘들 때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때 그 찬송가 책을 가지고 산으로 가서 그걸 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탁 내려오면 힘이 솟아요. 그래서 저 산에서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아유, 가사가 하도 오래 안 불러가지고 따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험악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 그럼 그 노래를 부르고 산을 내려오면 힘이 불쑥불쑥 솟아.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힘이 쭉 빠지고 그럴 때 그 찬송가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탁 내려오면 그게 또 새로운 출발이야. 그래서 그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맨날 암만 생각하면, 여러분, 혼자 앉아서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속이, 이거. 막 퍼져. 이러면 유전자 다 꺼지고, 그때마다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생활을 하시면 그 생활 자체도 행복한 생활이요. 여러분,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어느 쪽이 행복한 인생이요? 그래서 부르고 자 그래서 이분이 아 노래 부르는 거 아주 맞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6개월 후면 죽는 줄 알았는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7개월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안 죽어.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어. 자, 그러면 여러분. 항암 치료를 끝내버린 포기한 이유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전문의들의 이 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생각하게? 이제 치료할 수가,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와, 여러분. 아,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이렇게 좋아졌으니, 이거를 앞으로 뭐예요? 계속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 중에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 딱 해보니까 암이 팍 줄은 거야. 그러니까 주치의가 뭐라 그래? 아, 지금 치료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11번을 했다 이 말이에요. 11번을. 그래가지고, 야, 지금 치료할 수 있다. 그 치료하면, 또 쑥 좋아지는 거, 그죠?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 이 뉴 스타트로 면역력을 간신히 올려놓고 조금 좋아진 거를 그 면역력을 어떻게 또 팍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항암 치료 또 포기하고, 또 이제 노래 부르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11번을 지낸 사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항암 치료만 하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암 치료를 끊지를 뭐예요? 못하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나 이 이희대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분의 뭐예요? 그 영적인 자세.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6개월 의학적으로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평균 수치가 나와도 이분은 다른 환자들보다는 뭐예요? 다른 환자들보다는 예외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이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균적인 생각을 하면 평균적으로밖에 못 살아. 그러나 생각을 무선적으로 하면 예외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수치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 수치, 통계를 수치대로 이렇게 하면 이 소위 벨 커브, 이 종곡선이라 그래요. 종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리면, 여기가 6개월이다. 여기가 3개월이다. 여기가 2개월. 여기가 한 달. 여기가, 10개월,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여기는 2년. 이런 2년 쭉 가면 반드시,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
대개 환자들은 어떻게?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야. 종곡선에 속하는데, 양쪽 끝에는 예외들이 있는 거야. 많지는 않지만은 뭐요? 예외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예외적으로 먹고, 예외적으로 운동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중요한 문제는 이 생각에서 확실하게 뭐예요?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 지금 이미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말은 맞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안 믿긴다.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네?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을 듣고도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내가 믿기를 선택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나는 하는 거 그치. 믿겼으면 좋겠다. 믿겼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믿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악령들은 더 끈득지게 못 믿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잡음을 더 넣어줘. 잡념을 더 넣어줘.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게 믿기를 원하는가를 어떻게 악령들이 보고, 분명히 박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안 해. 그러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를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동안, 그 일부 세미나를 지나가면서, 자꾸 다른 참가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가는, 우리가 자꾸 밟힌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참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거는 결국 이기심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에너지가 된다가 그게 진리야. 그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하여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동료, 그래서 항상 그 말, 옛날부터 그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린.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참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